지금 엄마 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.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. 10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. 우선 지금은 그냥 황무지라 뭐가 있다는 거지 싶기는 한데, 도착하면은 여러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. 정선 시내에서도 읍내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. 그렇지, 여기 있네. 정선 가리안산 케이블카. 좀 떨어져 있어. 이거 타볼만해 엄마. 나 겨울에 갔었을 때 마침 눈이 온 거야. 눈이 내린 거야. 그래서 되게 예뻤어 풍경이. 또 내가 최근에 요가 수업을 신청을 했단 말이야. 오, 잘했네. 그래서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요가 수업을 들어. 근데 진짜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내가 PT 들었었잖아. PT보다 힘들더라. 와, 나 진짜 근데 너무 아프잖아. 아파가지고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. 선생님이 막 그 고통을 인지하세요. 인정하세요. 나의 그 골반의 아픔을 통해, 그것을 통해 나의 고통과 걱정과 그게 나아가는 겁니다. 막 인정하고 버티세요.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고통과 수행해서 인도에 수행자. 가면 정말 고행이고 수행이고 고행이야. 내가 처음 한 날 내가 허리가 여기가 저 옛날에 다쳤었잖아. 그래서 그 다친 쪽이 아픈 거야. 이게 아 계속해도 되나 괜찮아 싶었거든. 근데 끝나고 나서 너무 가벼운 거야 허리가. 그럼 자세가 맞아. 진짜 허리가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이것도 줌 수업이야. 선생님 미국에 계셔. 근데 내가 유튜브로 그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었거든. 되게 오래 따라 했어. 한 5년 했어. 오랜데.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랑 너무 나랑 잘 맞는 거야.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었지만. 근데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를 여신다 해가지고 네가 바로 신청을 했어? 신청을 해서 줌 수업에 들어갔지. 와, 근데 진짜 너무 힘들거든? 근데 선생님 완전 나긋나 같은 목소리로 그 고통을 인내하세요. 받아들이세요. 그 허벅지의 고통을 느끼세요. 그 골반 고통으로 걱정, 슬픔 내보내세요. 근데 막 그럴 정신이 없어. 할 때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. 무튼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페스타도 그런 치유, 건강에 관련된 페스타다.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네. 아, 여기 기억난다. 나도 그때 여기로 왔었어요. 이렇게 올라왔었어.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. 며칠 전에 비 왔잖아. 비 왔으면 이런 야외 활동 다 힘들어하실 텐데. 단풍이 벌써 졌네. 와, 뭐 많은데? 와, 이렇게 뭔가 판매하는 곳도 있고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전탱글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아, 저 이거 색칠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립톡 만들기 있다. 이거 괜찮은데? 한번 해보실게요. 펼쳐주시는 거예요. 아주 뭐 훌륭한 그림처럼 돼버리죠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요거는 약간 펄 느낌이 들어가는 스티커예요. 요것도 갖다가 딱 붙여주시고 꼭꼭 눌러주면 완성입니다. 아, 귀여워. 하나, 하나, 일단. 난 좀 거침없는 스타일이야. 나 왜 가슴,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. 그렇지, 힐링이 되는 거야. 꽃은 빨강색 꽃이 이뻤던 것 같아요. 색감이 붉은 편이어서 별게 잘 안 생겨. 왜 나무가 항상 갈색이어야 하죠? 저는 초록색을 할 거예요. 다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.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해요. 이건 부산에서 왔나봐요. 이건 부산에서 온 건가요? 네. 대박. 향 한번 맡아볼까? 우와, 상큼해. 이거 차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아, 레몬. 그치? 이거 하면은 그 누구보다 상큼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 구역의 상큼한 사람 나야. 야! 와!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자연이 좋더라, 엄마. 뭐 이런 데가 있어? 하나만 있어. 우와. 우리 이번에 팬들 다섯 이런 데가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엽서인가 봐, 엄마.
엄마는 그렇게 안 가져가. 아, 그래? 엄마 가져가는 걸 네가 딱 봐야 돼. 그러니까 엄마 해봐. 네.